이번 작품은 32 카운트의 포월 댄스의 왼발부터 시작을 해요. 자, 1번 왼발 크로스를 시작하죠.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샷에 왼발 크로스라 오른발 리커버 왼발 그대로 크로스 왼쪽으로 4회 방향 틀어서 오른발 백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발 포워드 셔플. 자, 카운트로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자, 2번 스텝이 그대로 포워드 스텝으로 연결이 돼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반박자 쉬시고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반박자 쉬시고 왼발 다시 사이드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발 아웃포인 그대로 크로스 위치. 자, 2번 스텝 카운트 여기에 1, 2, 3, 4, and 5, 6, and 7, 8. 세 번째 섹션 그대로 히치한 오른발을 사이드 빅스텝을 놓으시고 사이드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왼발 사이드 스텝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크로스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 틀 12시 방향을 보시고 오른발 포워드 왼발 사이드에 놓으면서 약간 스톱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다음에 트래블링 애플잭 스텝이라고 해요. 오른발 힐을 왼쪽 안쪽으로 집어넣고 왼발을 동시에 왼발 토가 바깥으로 가시죠. 한 번 더 반대로 오른발 토 인 왼발 힐 아웃 한 번 더 힐 인 토 아웃. 이 스텝이 다 끝났을 때 체중은 오른발에 실려 있으셔야 해요. 자, 섹션 3 카운트로 가볼게요. 1, 2, 3, 4, and 5, 6, 7, 8, and 1. 섹션 3에서 트래블링 애플잭 스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지 옵션이 있죠. 그대로 두 발 힐 토 힐 스위블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3번에서 스톰프 해서 그대로 두 발을 동시에 왼쪽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힐, 후, 힐. 그래서 체중 실어서 4번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섹션 4, 마지막 섹션이에요. 그대로 체중 오른발에 실어서 푸싱, 몸을 푸싱 하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시선 쳐다보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일어나서 오른발 투게더. 왼발 싱크패드 재즈박스 크로스 백사이드 백스텝 그대로 포워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왼발 사이드 그대로 오른발 투게더 왼발 크로스 해서 1번 스텝이 연결되시면 돼요. 자, 4번 세션 카운트 2 3 4 and 5, 6, and 7, 8, and 섹션 3와 4 카운트 연결해 볼게요.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and 7, A and 1번 스텝 1. 자, 1번부터 마지막 세션까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왼발부터 5, 6, 7, 8,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and 7,
A.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and 7, 8, and 1. 자, 오늘도 힘을 빕니다. 고생하셨습니다.